그럼 우리 드림키즈 대원들 러닝을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! 박수! 대원들의 최종 미션을 뽐낼 오직 드림키즈만을 위한 특별 런웨이 무대. 6살 때 입었던 칙칙했던 운동복이 드림키즈 대원들의 마스코트 응원복으로 변신. 어때요? 멋지죠? 패션쇼 두 번째 후보 배강이요. 심심했던 민소매 티가 반전 있는 긴팔로 재탄생. 긴팔만 반팔로 만들 수 있다는 편견은 NO! 지금은 반전 패션의 시대. 시선을 사로잡는 어깨 디자인이 이 옷의 포인트. 패션쇼 세 번째 후보 최지호. 전체적으로 블링블링한 것이 오늘의 컨셉. 패션쇼 네 번째 후보 알레이나. 답답해 보이는 원피스는 가라. 올여름을 시원하게 강탈. 썸머룩으로 재탄생. 패션쇼 다섯 번째 후보 전가람휘. 두 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둘 다 합쳐서 마술이랑 힙합 스타일이랑 같이 섞어서 만들었어요. 패션쇼 여섯 번째 후보 권서훈. 단짝 친구와의 사진과 추억들을 그 옷에다가 붙이고 그 친구가 꽃을 좋아해가지고 그 꽃을 그 밑에다가 레이스처럼 달았어요. 제가 어릴 때 이제 긴 청바지를 입었는데 그게 막 반은 들어가는데 반은 안 들어가서 반바지로 만들려고 가져갔어요. 멜빵이면은 큰 바지여도 안 내려가고 멋있을 것 같아서요.